저는 진짜 뭐 가지고 다니는 게 별로 없기도 하고 해서 왓츠 인 마이 백 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제 나름대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방은요, 자라에서 구입한 미니백이고요. 되게 가볍고 실용적인 것 같아요. 손잡이도 달려있고, 숄더끈도 있고요. 색상은 스카이블루보다 조금 더 탁한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빛이 약간 도는? 근데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세일할 때 25불? 29불? 이렇게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인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분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건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안에 장바구니가 이런 캐릭터들로 그려져 있는 바구니거든요. 거의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슈입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TMI인데 꼭 티슈가 필요해요. 그래서 타겟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세니타이저인데요. 핸드 세니타이저인데 로즈앤 바닐라 향의 세니타이저고요. 휴대하기 편해서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이게 베스앤바디워라는 브랜드인데 여러분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여러분들 다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옷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조금 해가지고 갑자기 머리 묶을 일이 있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거울인데요. 귀엽죠? 이거 베네핏에서 틴트 사니까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거울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다음은 카드 지갑인데요. 막스라는 호주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굉장히 쨍한 그린 컬러예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두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신분증하고 보험 카드랑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되게 저렴하게 주고 샀어요. 진짜 가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구입했던 아이예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카드 지갑인데요. 제가 장지갑을 잘못 써요. 장지갑이 있긴 한데 짝꿍님이 생일 선물로 사준 프라다 지갑이 있긴 한데 이상하게 장지갑보단 이런 카드 지갑이나 반지갑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지갑은 이렇게 열어서 쓰는 거고요. 앞쪽에 세 칸, 또이 앞쪽에 두 칸, 그리고 이쪽에 세 칸. 이렇게 했고, 여기는 제가 현금이랑 동전을 넣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엄청 빵빵하죠? 아직도 한국은 거의 현금을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발렛 할때 주로 쓰시는 현금 말고는 한국 분들은 거의 안 쓰시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주차할 때도 동전이 필요하고요. 현금을 좀 많이 쓰니까 많이 가지고 다니고 저는 아주 편하게 이걸 쓰고 있어요. 색깔도 되게 쨍한 레드 컬러거든요. 다른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루이비통 코인 펄스를 썼는데
코인 펄스인데 코인이 들어가면 모양이 되게 안 예뻐지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따로 구입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시드라는 호주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보자마자 사이즈가 딱인데 생각하고 이것도 한 15불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매한 지 몇 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희 제품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저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여기서 구매한 건 아니고요. 근데 좋은가? 나랑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제가 화장품의 문외한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쓰면 좀 촉촉해지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짝꿍님은 이걸 바르면 땀 흘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스틱인데요. 제가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선스틱이 훨씬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AHC 제품이고요. 끈적거리지 않은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아이 거의 다 썼는데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스틱은 한율 제품인데요. 흰 감국. 이거는 이번에 구매한 거예요. 정말 국화차 탔을 때 그 컬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느낌인데 정말 티가 안 나죠. 제가 건성 피부긴 한데 진짜 뽀송뽀송하게 기초를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발라야지 좀 덜 드라이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솔직히 잘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끈적이는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구매한 건데 피부 상태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레알 제품입니다. I Decided라는 이름의 틴트인데요. 제가 로레알 제품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발색도 잘 되고 촉촉한 거라서 잘 쓰고 있어요. 이런 발색이거든요. 촉촉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 유튜버를 보고 제가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유튜버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구매해봤는데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19불? 17불 정도 했을 때 구매했던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글로스인데요. 이거는 림펠 런던 브랜드 제품이고요. 그냥 갑자기 꽂혀서 산 브랜드인데 색깔이 되게 예쁘죠. 이런 밀키 우유 같은
밀키 우유래. 딸기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의 색상이고요. 이렇게 티트 위에 덧발라줄 때 쓰는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또 로레알인데요. 도로트 닦아야겠다. 또 로레알인데요. 샤이니한 입술 플럼프가 되는 워터멜론 향의 제품인데, 진짜 아주 은은하게 소박향이 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촉촉해서 요새 매일 바르는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향수인데요. 메종 루이마리 제품 넘버 9인데요. 그거는 오일 타입의 향수인데, 제가 우디한 계열을 저도 몰랐는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롤롤로 된 제품이고, 이렇게 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우디한 향이 훨씬 오래 남더라고요, 제 차치에는. 제가 약간 우디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저한테는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제가 제 자신의 향에 취하는 약간 그런,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 향입니다. 이거는 제가 호주 멀티샵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매장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What's in my bag 해봤는데요. 진짜 뭐 별거 없죠.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